고행을 하시면 안 돼요. 고행을 하겠다면 여러분 참 힘들어져요. 부처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겠다. 그러니까 선사들이 저 부처가 뭡니까? 똥막대기야. 뭔 얘기인지 아세요? 똥막대기야. 똥 묻은 막대기야. 버려 빨리. 부처가 되겠다는 그 생각만 딱 버리면 바로 부처입니다. 견성하고 싶으시죠? 그걸 바로 몰라 해보세요. 한번 전제해 보세요. 몰라 하고. 견성하고 싶다 할 때는 되게 가난한 마음입니다.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. 근데 견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딱 놔보세요. 몰라 하고. 정신만 차리고 있어 보세요. 그 상태예요. 그게 참나예요. 계속 그렇게 사세요. 이렇게 사는 것만 계속 도와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군요 하고 딱 끝나요. 지금 제 얘기, 저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얘기 들으면서 계속 지금 우리는 수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 법담이 될 수 있어요. 깨어서 들으시고 깨어서 얘기만 하면 다 이 법담이 되는 거예요. 깨어서 들으시죠. 존재하시죠.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조금만 더 관심을 줘보시면 돼요. 평소 살아가실 때도. 그 감각이 살아나요. 그러면 여러분 이 뇌 쪽에서 뭔가 약간 다른 감각이 있어요. 실전 팁으로 드리면 뇌 쪽에 뭔가 다른 감각이 있어요. 그 감각이 있을 때가 여러분 깨어 계실 때. 이거를 서로 이제 실험을 해보세요. 깨어 있을 때 뭔가 이 뇌에서 다른 느낌이 든다 하는 약간 알딸딸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.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빨리빨리 깨어나신. 빨리 그 상태로 만들거든요. 생각감 저범에 확 빠져있지 않고 정신을 딱 차림으로써 약간 알딸딸한데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상태. 수시로 이걸 도와드리면 것뿐이에요. 저희 학당 옛날 선사들은 수시로 깨어나라고 이렇게 살짝 찔러주면 돼요. 근데 이걸 못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뭐 별 수 없죠. 용맹정진을 해야 돼요.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누구 하나는 터지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. 누구 하나는 터지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. 같이.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안에 하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. 솔직히 옆 사람이 무슨 수련을 하는지도 모른대요. 그 정도로. 왜냐? 정보를 왜 이렇게 공개 안 할까요? 자기도 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. 모든 선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. 모르지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. 근데 홍익학당은 반대로 한다고요.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해 드려요. 이겁니다. 이거. 저랑 놀려면 정신 차릴 줄 아셔야 돼요. 이 멘토님들 제가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 밥 먹다 봐도 지금 깨어 있으세요? 그럼 눈 딱. 제가 요령도 가르쳐 드려요. 아 내가 깨어 있었나 이러시면 안 돼요. 깨어 있으세요? 눈에 힘 주고 깨어 있다고 하세요. 그 순간 아무튼 지금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. 제가 깨어 있냐고 물어보는 건 쭉 깨어 있으셨어요가 아니에요. 지금 깨어 있으세요.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요. 깨어 있으세요? 너무 답까지 다 제가 깨어 있으세요? 눈 딱 똑바로 뜨고 그럼 제가 나 잘하고 계시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봐 드리면 자기가 이제 딱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. 물어보기 전에 오늘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딱 깨어. 그럼 알아요. 그러다 감각을 알면 끝이에요. 옛날 선사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. 인재스님 찾아가면 갑자기 몽둥이로 때려요. 부처가 뭡니까? 딱 때리면 정신 딱 차려지죠. 그거야 모르죠. 감 안 오면 계속 맞아야 돼요. 근데 덜 맞으려면 빨리 그러면 안 해? 하고 안 때린. 진짜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.